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멀티암드 밴디 프로블럼, 강화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자 하고요. 일단 컨텐츠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는 그 정의 자체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스토캐스틱이랑 넌스토캐스틱 그리고 마르코비안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이제 다른지 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 연구에 있어서 좀 넌스토캐스틱 암드밴디 프로블럼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그래도 진행 상황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레퍼런스는 이제 2002년이랑 2012년 논문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하나를 좀 활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문제 자체가 이게 어떤 타입의 뭘 풀고자 하는 문제인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뭐제 분야뿐만 아니고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거의 전 분야에서 온라인 러닝에 다 쓰이는 것 같아요. 좀 도미넌트하게.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밴딧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죠. 우리한테는 멀티암드 밴딧이라고 하는 게 낯선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카지노 가면 우리가 땡기는 거 있죠. 땡기는 게 이제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멀티암드 밴딧이, 이런 어떤 머신 자체를 밴딧이라고 부르는 거고, 땡기는 거 자체가 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 암을 땡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개가 붙어 있으니까 멀티암드 밴딧이고, 이제 문제 정의 자체는 뭐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딱 가서 얘를,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슬롯 머신을 땡기러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개 있는 자리 중에 어딘가에 앉아서 그걸 여러 번 땡겨야겠죠. 근데 땡기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 중에는 뭐 잭팟이 터지는 애가 있을 거고 절대 안 터지는 애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예전에 터졌던 애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확률이 다른데 이제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로는 내가 어느 밴딧에 앉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익스플로레이션 단계가 있고요. 탐색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정했으면은 이제 그 하나의 슬롯 머신을 가지고 계속 땡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이 슬롯 머신이 베스트 슬롯 머신이니까. 그런 어떤 익스플로이테이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탐색을 하고 활용을 하는 두 단계로 나뉘는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빨리 그 베스트 암을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많이 따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은 뭐 강화학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화학습의 프레임을 굉장히 닮아 있는 그 서브 타입의 문제고요. 그래서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암을 우리가 땡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익스플로레이션 단계, 여기에 뭐 어떤 암을 땡겨야 되는지 탐색을 하는 단계가 있고, 선택을 했으면 익스플로이테이션 단계, 그래서 그걸 계속 당기면서 이제 내가 리워드를 받을 때까지 뭐 그거를 트라이 해보는 거죠. 그런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포뮬레이션을 좀 해보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 개의 암이 있는 그 여러 개 이제 밴딧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그래서 하나 땡기면 또 다음 암을 땡길 수 있고 그 다음 암을 땡길 수 있어서 계속 이제 시퀀셜하게, 우리가 뭐 MDP 예전에 얘기를 했듯이,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을 수행해야 되는 온라인 러닝 기법이고요. 그랬을 때이 페이오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할 때는 뭐 리워드, 우리가 강화학습 리워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계속 이제 시퀀셜한 액션을 취하면서 축적되는 리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적되는 값을 우리가 페이오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워드라는 말도 쓰겠지만 페이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두 개는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좀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에 이제 정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슬롯 머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K계의 슬롯 머신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시퀀셜하게 트라이얼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의 페이오프를 맥시마이저 시키는 문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이 우리가 어떤 그 각각의 슬롯 머신이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한테 리워드를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언론이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픽스드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MAPP라고 그냥 부를게요. MAPP의 그 문제 포뮬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트레이드오프, 이거는 강화학습 얘기할 때마다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색을 한 다음에 베스트 솔루션을 찾으면 그걸 계속 이제 하나만 활용하는 방법인 건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옵티멈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찾은 베스트가. 그런데 어쨌든 내가 볼때그 서브 옵티멀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최대한 빨리 찾아서
어쨌든 뭐 베스트 그 글로벌 옵티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페이오프를 최대한으로 맞춰줄 수 있는 애면은 걔를 최대한 빨리 찾아가지고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찾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너무 하다 보면은 그 서브 옵티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그 반면에 익스플로레이션을 너무 조금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못 찾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이제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는 게 대부분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여기서 동일하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왓투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토탈 페이오프를 맥시마이즈하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서브 옵티멀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여지껏 말했던 강화학습이랑 거의 동일하죠. 문제 포뮬레이션만 좀 다를 뿐이고 생김새가. 그래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그 머신러닝 인트로 할 때 한번 소개는 드렸었는데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피드백의 활용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로 이제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제가 뭐 예제로 하나 들었던 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예를 들면 의사가 혹은 약사가 그 환자한테 약을 처방하는 트라이얼인 거죠. 그래서 하나를 딱 약을 처방하면은 바로 이제 그 반응을 환자였던 호전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다음 상태에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는지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한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많아지면서 뭐 우리가 그 온라인 광고 노출될 때도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광고주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있어서 어떤 페이오프를 본인의 어떤 수익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애드 플레이스먼트부터 시작해서 그 네트워크 회사의 소스 라우팅 이제 패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소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소스가 어떤 그 패스가 베스트 소스인지 그거를 계속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하다가 찾아내면 만약에 이게 정말 베스트 소스다라고 찾아낸 그 루트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활용하는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뭐 알파고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게임 플레이에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알파고라든지 어떤 경우의 수 기반의 게임들은 대부분 다 그 트리 구조를 가지게 돼요. 경우의 수들이 계속 이제 서브 트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서브 트리가 그 경우의 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떤 서브 트리가 나한테 베스트 서브 트리가 될까라고 하는 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멀티엄드 밴디 프로블럼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가 알파고는 정말 최신 어떤 머신인 거고 모고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고플레이어인데요. 이 모고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이 멀티엄드 밴디 프로블럼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많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은 제가 처음 그 인트로 세션 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 밴딧이라고 하는 게 여기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여지껏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만 보면은 솔직히 밴딧 프로블럼이랑 강화학습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동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차이를 좀 찾아봤는데 봤을 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지껏 말했지만 그 익스플로레이션이랑 익스플로이테이션 사이에서의 트레이드 오프를 해결하는 문제가 이제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그랬을 때 방법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지껏 좀 더 익숙하게 봤던 거는 그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기반으로 해결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왔죠. 뭐 준성이도 그렇고 비욘도 그렇고 지난주에 했던 뭐 발표도 그렇고 대부분 저쪽에 맞춰져 있는데 이런 어떤 멀티엄드 밴디 프로블럼이 그 또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MABP 쪽이랑 그리고 MDP 쪽이 두 가지가 좀 큰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위키피디아에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정리한 그냥 그림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예제 하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은 좀 직관적이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찾아보다가 아까 있었던 그 온라인 컨텐츠를 좀 찾았고요. 이름이 이제 여기서는 베이시안 밴디 스트레티지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제가 예전에 강화학습 처음 발표 드릴 때 베이시안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프라이어빌리티가 있고 이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포스테리어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 빌리프를 이제 최적화시켜 나가는 데이터에 최적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암이 여러 개 있을 때 걔네가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질 거다라고 하는 프라이어 빌리프를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땡겨봤으면 리워드가 올 텐데 그 리워드를 한번 받은 뒤에 그 프라이어를 포스테리어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아 어떤 암이 나한테 베스트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률적으로 좀 이제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베이션 밴디 스트래티지라고 불리우고요. 하나 이제 예인 거죠. 그래서 1, 2, 3, 4라고 하는 게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그냥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그림이 그 앞에서 설명한 그 스텝을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링크에도 이제 똑같은 그림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담겨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포스테리어가 계속 이제 암을 당기면서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가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설정은 암이 3개가 있는데 그 암들은 각각 그 내부적으로 리워드를 발생시켜주는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히든 프로버빌리티인 거고 이 히든 프로버빌리티를 계속 이제 당길수록 이제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 수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목적은 여기서 기본적 이제 보통 머신러닝 학습 기법들이 대부분 다 그 숨어있는 확률 모델을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이 멀티암드 밴디 프로블럼에서는 분포를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분포를 가지는 애가 나한테 더 많은 페이오프를 주느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과정들을 도식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림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그 풀을 한번 당겼을 때 암을 한 번만 당겼을 때는 총 이제 설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민값이 나중에는 뭐 어차피 시행이 거듭될수록 전부 다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하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분포에 대해서 모든 트라이얼 그 내가 어떤 시도를 하든 간에 모든 그 변수에 대해서 이제 플랫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기본으로 가정하고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초기에 프라이얼 벨리프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제 세 개의 암이 있는 거예요. 민값이 0.85인 그리고 0.6인 그리고 0.75인 그 분포를 가진 애들이 있고 걔네가 아까 리워드를 계속 이제 발생을 시켜주겠죠. 구체적인 셋업은 이제 또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세 개의 분포를 각각 다른 분포를 가지는 암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고 각각이 다른 형태 그 분포를 가지고 리워드를 발생을 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 한번 이제 그 암을 당겼을 때 지금은 이제 보라색 그림으로 나와 있는 보라색인데 0.6이라고 하는 민 값을 가지는 분포를 가지는 그 암을 당겼는데 그렇게 한번 당기면은 또 리워드를 보고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두 번 당기면 또 빨간색이 당겨진 건데 빨간색을 당겼을 때 또 리워드를 보고 업데이트가 되고 세 번째 계속 이제 다가다가 다섯 번 당기고 열다섯 번 당기고 스물다섯 번 당기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중에서 좀 더 높은 페이오프를 주는 애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 그 첫 번째 1000번 정도 풀을 당겼더니 이렇게 분류가 됐다라는 건데 결국에 결과 감시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풀을 계속 당기다 보니까 걔네가 어떤 분포를 가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걸 그래프를 그려내면 끝인 건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누적되었던 페이오프들을 봤더니 지금 민값이 0.85인 애가 가장 많은 페이오프를 주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민값이 0.6인 분포를 가지는 암이 페이오프를 두 번째로 많이 주고 세 번째가 0.75인 민값을 가지는 암이 가장 낮은 페이오프를 줬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 분포를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에서의 프레임은 결국에 exploration and exploitation이잖아요. 결국에 이제 어느 시점까지만 이런 걸 시도하고 이제 내가 확실히 이 암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면은 그 암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게 강화학습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1000번 당긴 이후에는 분포도 알아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0.85라고 하는 민값을 가지는 암을 계속 활용하는 게 페이오프가 가장 높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고 그럼 이제부터 이 암을 계속 이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멀티암드 밴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그 세 가지 타입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 리워드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 방식에 따라서 그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열거해 보면 스토캐스틱 멀티암드 밴디시랑 그리고 애드버서리얼 혹은 넌 스토캐스틱
멀티엄드 프로블럼이랑 그리고 마지막 마르코비안 멀티엄드 프로블럼인데 크게 이세 가지 타입이 있고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이세 가지 알고리즘들은 각각 타입에서의 좀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는 알고리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멀티암드 벤디 프로블럼 쪽에서 이 리워드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리고 대표적인 개념이 리그레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말로 후회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리워드라고 하는 건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다, 내가 이만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서 알고리즘 측면에서 리그레시라고 하는 건 개념은 뭐냐면 조금 반대로 아 내가 이만큼 더 잘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 결국에는 아 이만큼도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부분이 적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캡처를 떠서 넣어놨는데 여기 정의만 보더라도 그대로 읽어보면 결국에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의 퍼포먼스를 옵티멀 스트레티지와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이제 차이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이 멀티엄드 벤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얼마나 제대로 최적화돼서 동작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게 리그랩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이 멀티암드 밴드 도메인에서는. 그리고 이제 리워드라고 하는 부분, 이제 제공되는 리워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액션 초이스 하는 게 모두 다 이제 확률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결과를 분석할 때는, 일일이 뭐 모든 값들을 다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 기대값, expected regret에서 사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expected regret에서 사용하는 것도 조금 트리키한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인 pseudo regret 혹은 weaker regret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뭐 수식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좀 수학적으로 좀 내가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해석을 좀 비유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일단 이제 이두 가지를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수식을 뭐 아예 모르고선 조금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한번 수식을 먼저 보면요. expected regret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 이만큼 잘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쓰는 수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최적의 플레이를 했을 때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럼 optimal reward라고 하는 부분을 안 뒤에 거기서 내가 얼마나 축적했는지 그 값들을 빼는 거죠. 그럼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 더 잘할 수 있었구나 알수 있죠. 그쵸? 마치 우리가 시험 본 뒤에 답 맞춘 뒤에 아 내가 탁다 맞춰보니까 이만큼 더 잘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를 더 잘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쵸? 답을 다알수 있는 경우에. 그럼 이제 수도 리그렛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왜 이게 위커 리그렛이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수식이 조금 달라요. 위에서는 맥스 값이라고 하는 걸 아는 상태에서 내 거에 축적된 리워드를 뺐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냥 내가 다른 시도를 할수 있어요. 다른 시도를 할수 있고, 그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한 가지 방법에서 다른 걸뺀 뒤에 걔네의 맥시멈을 구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옵티멀 리워드를 아는 상태에서 거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러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은 걔네에서 다른 걸 뺐는데 그거의 차이를 맥시멈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차이의 최대값을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거는 답지랑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 더 잘할 수 있었구나를 알아내는 거고 굉장히 정확한 값이죠. 그 대신에 그런 어떤 제약 조건이 되게 좀 스트릭트하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제약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건을 완화시켜서 답을 다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푼 친구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친구들끼리 답을 다 맞춰보는 거죠. 그럼 이제 아 친구들끼리 대충 해보면은 아 내가 아제 가장 잘 보내보니까 내가 제만큼은 더할수 있었구나라고 정확하진 않아요. 만점 대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었구나라고 정확한 값을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친구 잘본 친구랑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저만큼 더 잘할 수 있었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공개가 되기 전에도 이미 그 친구랑 함으로써 어림짐작 내가 어느 정도의 더 잘할 수 있었구나라는 짐작도 할수 있는 동시에 좀더 쉽게 알아낼 수 있죠. 그 제약 조건을 좀 완화시킴으로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커 리그렛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제약 조건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expected regret보다 그렇기 때문에 weaker regret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수식에서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적인 차이가 이런 차이를 가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아까 봤던 게 여기 보면은 그 빨간 거, 베이지안 밴디 초이스가 아까 봤던 그 이그젬플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거고, 나머지 UCB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캐스틱 밴딧의 하나의 어떤 대표적 알고리즘이었고, 지금 보면은 그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그냥 최선의 거 계속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리그레시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베이스라인으로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보라색이 그런 다른 알고리즘인 거고, 녹색은 저는 뭐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뺐어요. 이 밑에 두 개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랜덤, 그냥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라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되는지 비교를 해본 건데, 보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에 조금 증가하다가 나중에 수렴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수렴하는 거는 익스플로레이션이 초기에 끝나고 우리가 1000번에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1000번까지 계속 이게 증가하다가 1000번부터는 쭉 이제 수렴해가지고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아까 세 가지 타입의 MABP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캐스틱이랑 넌스토캐스틱이랑 마르코비안 MABP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뭐 이름만 봐도 딱 대비되는 게두 개가 있죠. 스토캐스틱이랑 논스토캐스틱에 대해서 그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르코비안은 그러면은 그 저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 문제인 건가,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더 다루고 이번 챕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일단 스토캐스틱 밴드 프로블럼의 정의예요. 이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일단 두 가지 팩터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지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 두 개가 넌 파라미터랑 언넌 파라미터예요. 이제 스토캐스틱 밴드 프로블럼이 이제 우리가 여지껏 얘기하는 그 카지노에서 암을 땡기는데, 그 암들이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스토캐스틱 밴드 프로블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주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암이 몇 개인지, 카지노의 암이 내가 상대하고 있는 암이 몇 개인지 K가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몇 번의 횟수를 거쳐서 암을 땡길 건지 N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 N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K보다는 클 거예요. 왜냐면은 적어도 모든 암을 한 번씩 땡겨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N이라고 하는 게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넌 파라미터예요. 그렇죠? 이게 알려진 거고, 그러면은 뭐가 안 알려진 거냐? 각각의 암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나한테 리워드를 주는지가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페이오프를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아까 우리가 제가 이제 시각화된 걸 가지고 예제를 들어 보여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라운드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forecaster라고 하는 거는 그 암을 실제로 당기는 플레이어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랬을 때 forecaster는 IT라고 하는 건 T번째에 당긴 암의 인덱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K까지의 암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혹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 매 라운드마다 이 플레이어가 암을 선택하면은, 이 암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 이제 environment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카지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여러 개의 암이 모여 있는 환경 자체를 environment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I번째 암을 선택을 하면 당연히 그 카지노는 나한테 리워드를 발생을 시켜주겠죠. 근데 이 리워드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IT번째 내가 선택한 T번째 타임에서 선택한 암인 IT가 가지는 확률 분포에 따라서 리워드를 발생을 시켜줄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어떤 액션을 취했든 간에 상관없이 정말 랜덤하게 그 분포에만 오로지 의존해서 리워드가 뽑아진다는 거죠. 이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논스토캐스틱이랑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 중요한 개념인데, Optimism in face of uncertainty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분포에서 계속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그 분포 안에서 뽑아낸 데이터들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듯이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뽑았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다음에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나오는 건,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아, 환경이 이런 식의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혹은 각각의 암들이
이런 확률분포를 가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죠. 예측 혹은 추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plausible environment를 우리가 일단 추정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이제 환경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면은 좀더 많은 payoff를 가져올 수 있겠네 혹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더 payoff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계속 모으면 어쨌든 내가 이제 휴리스틱 이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는 거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어쨌든 이 내 페이오프를 맥시마이저 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옵티미즘이 생기는 거죠. 그쵸?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턴티가 강하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쌓이면 내가 내 페이오프를 최적화 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adversarial bandit problem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해볼 수 있는 혹은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 카지노 머신들이 조작됐으면은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전에 정의에서 보듯이 bandit problem, stochastic bandit problem은 단순히 조작이라는 요소가 없이 그냥 확률 분포에 의해서만 그 리워드를 발생시켜줬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카지노 주인이 내가 돈 따는 게 싫어서 본인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플레이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딸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확률분포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럴 때도 여전히 페이오프를 맥시마이저 시킬 수 있느냐 혹은 리그렛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non-stochastic bandit problem 혹은 adversarial bandit problem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adversary라고 하는 부분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뭐 카지노 주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오퍼넌트에 대해서 그 오퍼넌트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오퍼넌트라고 하는 거의 사전적인 정의 adversary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각 암이 있으면 그 암에 어떤 순서대로 이제 개인을 이제 반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에서는 그냥 단순히 랜덤하게 그 분포를 따라서 확률 분포를 따라서 이게 반환이 됐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냥 그런 스토캐스틱이랑 조금 다르게 이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시퀀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퀀스를 설정하는 메커니즘 혹은 주체가 바로 adversary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adversary라고 하는 게 크게 정의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Oblivious Adversary가 있는 거고 Non-Oblivious Adversary가 있어요. Oblivious라는 게 하는 게 결국에 이제 감지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럼 이제 Oblivious Adversary는 뭐냐라고 봤을 때 Forecaster, 그 플레이어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 뭐 플레이어 너는 알아서 뭐 플레이해라 나는 뒤에서 그냥 계속 조작하고 있을래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플레이어랑은 독립적으로 그 반면에 Non-Obliviou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리퀴드 카지노 얘기한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거죠. 플레이어가 이제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패스트 비헤이버를 축적을 해두면은 이제 좀 악의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카지노라고 한다면은 이제 얘가 또 돈을 좀 따려고 이제 시퀀스에 접근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시퀀스를 바꿔버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adversary를 non-oblivious adversary라고 하는 거고 이때 방금과 말한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보고 있다가 카지노의 수익을 늘리고 플레이어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evil sequence를 개인의 evil sequence를 넣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non-stochastic adversarial bandit problem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뭐냐면 플레이어들의 액션이 랜덤화이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아까 stochasti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plausible environment를 발견하고 heuristic을 만든 뒤에 그 heuristic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payoff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 혹은 environment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률분포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률분포라고 하는 게 변하는 무빙 타겟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그런 옵티미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플레이어는 상대방이 내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게 랜덤화해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adversary 또한 랜덤화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단순하게 adversary가 진짜 정해진 패턴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은 이 adversary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플레이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 어떻게 보면은 카지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둘다 랜덤화된 형태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그럼 사전적 정의를 봤을 때, 처음에 이 adversarial bandit problem이 확실, 이제 stochastic과 다른 점은 stochastic bandit problem은 어쨌든 내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확률 분포를 내가 추정하고 그 확률 분포의 근거에서 페이오프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내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임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애드버셜 같은 경우는 상대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무슨 분포를 맞추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언넌 게임, 알지 못하는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는 식으로 문제가 포뮬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플레이어는 단순히 그때 그때의 페이오프만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암의 개수 그리고 라운드 횟수 이거는 동일하죠. 스토캐스틱과. 근데 좀 다른 거는 첫 번째로는 플레이어가 암을 선택할 때 랜덤화된 형태로 수행을 한다는 거. 두 번째로 애드버서리 또한 개인의 반환을 랜덤화이저 시켜서 반환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캐스터라고 하는 부분 하는 애가 그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를 받을 거고, 그렇죠? 대신에 다른 암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애드버서리얼 밴디 프로블럼의 사전적인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스토캐스틱 밴디 프로블럼의 목적은 뭐였어요? 페이오프를 최대한 맥시마이저 시키는 거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애드버서리얼은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개념이 아까 우리가 좀 잠깐 다뤘던 리그렛 부분이에요. 우리가 도박을 할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일로 돈을 얼마 가져왔으면은 내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잃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게임 할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불확실하면은 내가 뭐 맥시마이저 시켜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일단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라고 설정을 해두고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전하죠. 그 개념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adversarial bandit problem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리그레이션, 내가 얼마나 후회할지에 대한 바운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바운드를 과연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adversarial bandit problem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엔 뭐냐? 내가 어떤 상대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irrespective of opponent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언넌 게임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수행하든 나는 이 정도까지만 이룰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바운드를 설정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adversarial bandit problem이에요. 그럴 때 아까 expected regret과 그리고 pseudo regret 혹은 weaker regret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박을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이 정도의 리그렛을 보장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할수 없어요. 그쵸?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대신에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내가 그냥 게임을 몇번 해보다 보니까 대충 내가 이 정도까지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추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쵸? 정확하게 이 정도를 이룰 거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strict bound가 아니고 strict regret이 아니고 weaker regret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suboptimal 액션들을 취해 나가는 그리고 suboptimal 액션을 취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 정도의 bound를 내가 보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약하게나마 추정을 하는 그게 바로 adversarial bandit problem의 목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준비된 그림은 리피엇인데 언넌 게임을 수행하는 거고 누구랑 상대하는지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제 adversarial bandit problem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마르코비안 밴디 프로블럼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슬롯 머신이 본인의 어떤 스테이트마다 이제 액션이 취해질 때마다 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액션이 취해지면은 다음 어떤 리워드 프로세스로 이제 계속 옮겨가는 거죠. 그 디시전 메이킹하는 프로세스 모델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그 마르코프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에 대한 그 파라메터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 파라메터에 대한 프라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가 액션을 취하면은 상대방의 그 모델의 스테이트가 변경됐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그럼 변경된 상태에서 그내그 리워드를 보고서는 또 이제 그 파라메터들의 포스트 레빌리프를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 마르코비안 모델을 가정하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차이인 거지 큰틀 자체는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프라이어하고 데이터 보고 업데이트하는 거그큰 틀은 같은데, 이제 이 논문 제가 읽은 논문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앞으로 다룰 내용도 그렇고 마르코프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요 정도까지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논문에서도. 그래서 핵심 자체는 여기 논문은 그 스토캐스틱이랑 논 스토캐스틱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 포커스는 조금 더논 스토캐스틱에 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제가 그 베이시안 밴딧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세 단계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상대방 마르코비안 모델에 대한 프라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가 리워드를 계산을 해서 결국에 포스트리 업데이트하는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뭐 시리어스하게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서머리 하지만, 요런 어떤 모델 자체에 내가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멀티아운드 밴딧 자체를 모델링하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내가 실제로 이 멀티아운드 밴딧을 도입하려고 할때 실제로 내가 이제 맞춰야 되는 대상이 어떤 모델링이 더 적합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가가 좀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 내가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주바 같은 경우는 이 애드버서리얼을 쓰긴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어쨌든 그 어토노머스 엔티티로서 프로토콜을 가지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얘에 대한 가정을 적어도 얘에 대한 행동 가정을 적어도 할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드버서리얼을 썼는데, 저는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에서는 마르코비안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뭐 많이 안 다뤄봐서 좀더 읽어본 뒤에 뭐 제 연구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은 해야 될것 같고요. 변하는 줄 알았어. 항상 정해진 메시지가 오면 정해진 답이 오는 거니까 아, 왜냐면 프로토콜 자체가 어차피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인 거잖아요. 그 말은 걔네도 스테이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모델인 건데,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마르코비안도 맞지 않나라는 좀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주바는 여기를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제 1차적 목표는 얘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 이해하는 부분이 현재 제가 개인 연구로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레스 현재 상태예요. 아직 이게 좀 완벽하게 안 돼서 몰라요, 하와이를 뭐쓸수 있을지 아닐지. 저게 제일 어려운 것 어려워 보여서. 예. 네. 근데 어쨌든 복원은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 복원 있고. 그래서 넌스토캐스틱 알고리즘 자체, 아까 EXP3 알고리즘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이라고, 그 부분을 이 사람 논문이 다루고 있어요. 2002년 논문인데 사이테이션 한 1000번 됐어요. 그러니까 꽤나 좀 유명한 알고리즘인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블럼 셋업은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리워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모델도 가정을 하지 못하는 모델인 거고, 그랬을 때 이때 건 동일하게 이제 베스트함이라고 하는 걸 익스플로어해서 그걸 이제 목표 자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리그레시라고 하는 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익스플로이트 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이제 리절트 서머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넌 스토캐스틱의 멀티엄드 벤디 프로블럼에서는 결국에 바운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이거를 수학과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증명한다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증명이 숙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 이런 바운드가 존재하는구나, 정말로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 슬라이드에서 다루면 너무 양이 방대해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랜덤마이즈드 플레이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위에 익스펙티드 리그레스로 계산을 해 보더라도 지금 보는 것처럼
바운드가 생기고 비고 노테이션으로 그리고 위클리그레 또한 이렇게 비고 노테이션으로 바운드가 생긴다라는 점만 우선적으로 그 머릿속에 넣고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리그렛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 개의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상대방이 어떤 리워드를 줄지에 대한 모델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야, 이 암을 당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리워드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고 이제 추정이죠. 어떤 데이터 기반에서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추정을 통해서 스트래티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베스트 스트래티지를 나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랜덤하게 땡길 순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N 스트래티지를 만들면은 결국에 이 경우에도 리그렛이 바운드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개념상으로만 이번 영상에서는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이거는 그냥 그 노테이션 정리인 건데 처음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파서블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서블 액션이라고 하는 거의 경우는 결국에 슬롯 머신의 개수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K계의 슬롯 머신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K계의 파서블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노션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 리워드라고 하는 거 각각의 라운드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리워드를 X of T로 계산을 해요. T라고 하는 건 타임 스텝. 몇 번째 타임 스텝에서 받은 리워드다. 이런 걸 정의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리워드라고 하는 거는 0부터 1 사이의 실수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액션 i라고 하는 건 이제 액션 i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x i of t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는 그 리워드, i는 액션이고 t는 타임 스텝이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플레이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셋 오브 액션이 알고리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지 i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보면은 이 i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액션과 여지까지 이제 있었던 리워드들이랑 액션들을 모아봤을 때 다음 액션이 어떻게 취해져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매핑이 결국에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이제 알고리즘 라지 i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리턴인데 결국에 보면 리워드들의 합이에요. 데피니션 보면은 여지껏 현재가 이제 라지 t라고 하면은 라지 t까지 모였던 리워드들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게인이죠. 현재까지 알고리즘 a를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t 라지 t 시간까지 얻을 수 있는 게인을 이렇게 리턴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expected regret이랑 weak regret 부분 정의 그대로 뭐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맥시멈에서 내가 받으는 거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대로 정의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이 그럼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길래 그런 upper bound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문제가 이제 풀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 알고리즘의 수도코드와 그리고 그것에 이제 실제로 타임 스텝을 좀 대입해서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서 이제 수도코드의 어떤 일반 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일반 식만 보면 좀 이제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타임 스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웨이트 각 암이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는지 부분을 실제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XP3 알고리즘의 수도코드인데요. 일단 파라메터가 주어지는 거는 이제 감마라고 하는 파라메터가 나 실수 파라메터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험 값을 통해서고 데이터 혹은 뭐 암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 있는 파라메터라고 보는 거고 초기화 값은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지는데 웨이트는 뭐냐면은 각 암이 선택될 정도라든지 혹은 암이 높은 리워드를 페이오프를 보장해 줄 거라고 예상이 되면 높은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웨이트를 가지는 암을 이제 보다 많이 선택하는 식으로 스트래티지가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 웨이트라고 하는 거를 계속 타임 스텝이 진행될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이 EXP3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어떤 스텝이 진행되느냐. 이제 처음에는 각 암이 선택될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산해요. 웨이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전체, 그 모든 암이 가지는 전체 웨이트 분의 그 현재 이제 관심이 있는 암, 이제 뭐 I 번째 암이라고 보겠죠. 첫 번째 암이 뭐 K계에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텐데, 전체 웨이트 중에 I 번째 암이 가지는 웨이트의 비율을 구하는 파트고요. 뒤에는 이제 K분의 감마라고 해서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 이제 이 뒤에 예제를 보면은 좀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이제 나중에 하나씩 다 풀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초기에 첫 번째 이터레이션은 아직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랜덤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가된 그 컴포넌트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랬을 때 이제 확률값, 모든 암을 선택할 확률을 이제 다 계산을 하면은,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랜덤마이즈 함수를 돌려서 뽑겠죠. 그래서 이제 뽑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암을 당기겠죠. 그랬을 때각 리워드, 그 당긴 암에서부터 이제 리워드가 발생할 거예요. 리워드라고 하는 걸 이제 X의 IT of T라고 해서 T번째 스텝에서 선택한 리워드이고, 이거는 0부터 1까지의 실수가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네 번째 수식은 뭐냐면은, 이제 그 웨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음 선택할 암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저기 PI 수식을 보면은 웨이트에 따라서 암이 선택될 확률이 달라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리워드를 기반으로 그 암을 선택할 확률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수식 자체는 선택된 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당긴 암이죠. 당긴 암과 그렇지 않은 암에 대해서 다른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때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웨이트는 이제 점화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T 플러스 I 번째 웨이트, 결국에 다음 스텝에서의 웨이트죠. 그거를 계산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결국에 T번째 스텝에서 선택되었던 혹은 계산에 반영되었던 웨이트에다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곱해요. 그렇게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곱하기 때문에 exp3 알고리즘인데요. 지금 이 것만 봐서는 x햇이 뭐고 이런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거를 수식으로 다시 해석하실 분들은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에서만큼은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냥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수식을 분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진행되면서 어떻게 이 웨이트라고 하는 부분과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업데이트 되느냐를 한번 실제로 T에 1을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더니, 첫 번째를 볼게요. 그 타임 스텝이 T일 때, 그러면은 PI, P1 of 1이겠죠? 그쵸? 이럴 때다 이제 T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고 웨이트 초기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해보면 결국에 K분의 1로 풀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에는 모든 암을 당길 확률이 K분의 1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분의 감마를 라고 하는 수를 더해주면서 이게 K분의 1이라고 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암을 당길 확률이 동일하게 되겠죠? K개의 암이 각각이 K분의 1의 확률을 가지니까. 그럼 이제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액션 I1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때 선택할 때는 물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랜덤마이즈 알고리즘이 활용이 되고요. 그랬을 때 I1을 당겼을 때 리워드도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X햇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X햇을 이제 업데이트해줘요. 첫 번째로는 그 웨이트 업데이트를 위해서 X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선택한 액션에 대해서, 선택한 암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하고 선택하지 않은 암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이제 수식을 대입해보면은 결국에 선택한 암에 대해서는 K 곱하기 XJ1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암에 대해서는 X햇이 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이 계산된 수치를 웨이트 업데이트 점화식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 내가 선택한 암에 대해서는 그 수식을 보시면, 선택한 암에 대해서는 그 XI 값에다가 XI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증가하죠. 그쵸? 뭐,
오메 그 감마라고 한 부분은 상수니까 그거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리워드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웨이트는 1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비교해 보면 초기 값은 웨이트가 모두 1이었는데 1이었고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애들은 그대로 1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선택된 암의 웨이트는 리워드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뭐왜 기존 웨이트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 게 아니고 왜 익스포넨셜 함수의 변수로서 변수 자리에 왜 리워드를 넣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식을 보면 리워드라고 하는 부분은 0과 1 사이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값을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값의 변화를 보면은 무조건 1보다는 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수 함수니까. 그래서 1보다는 크고 뭐 1이 들어갔을 때이값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는데 이 값이 2점 몇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웨이트라고 하는 거를 아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 결국에 첫번 1배에서 2점 몇 배까지 증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확률 계산식에 반영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확률 계산식에 반영되는 거를 다음 이제 P1 of 2를 보면은 전체 웨이트분의 내 웨이트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확률 계산식에. 그렇죠? 그랬을 때 선택된 암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웨이트가 저 분자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익스포넨셜 함수를 통해서 웨이트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나한테 보다 많은 페이오프를 줄 거로 예상되는 애들이 애들에 대한 스트레티지를 내가 이제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도 적어놨지만 강화된 웨이트가 다음 액션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이제 확률을 높여서 그 암이 선택될 확률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디스트리뷰션을 계속 조정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한 뒤에는 또 랜덤화이즈 알고리즘을 돌려서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알고리즘이 EXP3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EXP3 알고리즘이 바운드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 식을 보면은 첫 번째 식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식도 그렇고 두 번째 식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그 어퍼 바운드가 설정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으로 증명한 거를 결과만 가지고 뽑아놨어요. 그래서 증명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증명이 뭐 증명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어퍼 바운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EXP3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렸는데 EXP 3.1, 3.P 그리고 3.P1 이런 식으로 되게 알고리즘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계속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 모델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걔네는 어떤 바운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 영상의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